움직여. 다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도 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쉐이크입니다. 나. 뭐라고? 네, 시크입니다. 시크? 네, 시크? 6명의 미친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식스 크레이지 줄여서 시크입니다. 미친 놈들이라는 거지? 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맞아요. 있으니까 네. 걱정은 안 되는데. 근데 메인 래퍼가? 메인 래퍼가? A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메인 래퍼도 좋은데 김국헌 조승현 군이 A를 들어가서 가창을 네. 한 번만 불러보고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보고 싶은 미치사. 네. 많이 속상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거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아쉽고 진짜 불안했어요. 해볼게요. 예. Listen. 시작하는 성과 그 점이 같아 영원히 그려져 등급 모양이 차츰 정교해질 때 We can collision. Listen. 시작하는 성과 그 점이 같아 영원히 그려져 등급 모양이 차츰 정교해질 때 We can collision. 오케이. 되게 불안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잘 못하면 다른 형들이 부르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불안했어요. 해볼게요. 넵. 시작하는 성과 그 점이 같아 영원히 그려져 둥근 모양이 차츰 정교해지되 We can collision.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A는 계속 들어도 김현빈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 자체가 제일 뚜렷해가지고 다시 들어봐도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메인 래퍼가? 지금 현빈이가 하는 거잖아. 할 부분이 많아. 메인 래퍼 된 만큼 얘가 이렇게 잘하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팀 1등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레슨 때 저희가 영준쌤이랑 이제 실망시켜드려서 빠르고 디테일 담아가지고 지대치에 반도 못 미쳐. 이번에는 기대 이상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엄청 기대해야 되겠다. 보고 얘기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얘네는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지네가 하고 싶은 거에 왔잖아. 네, 그럼요. 어. 드랍핑. Yeah. Cross the line. We have fun tonight. Listen. 시작하는 성과 그 점이 같아 영원히 그려져 둥근 모양이 현빈 잘한다. 춤추면서 노래들 We gotta move 움직여 세상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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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움직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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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이 안무가 너네가 추면서 섹시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진짜. 영준 쌤은요? 예. 아, 그치요. 네. 저는 일단 뭐 플레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있었어. 그 개인 플레이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춤이 완급 조절이 진짜 중요한 춤이라서 여유 있게 빼줄 때는 좀 빼줘야 되는데 여유를 좀 그 안에서 먼저 찾고 라인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일단 안무가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오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움직여 팀은
부상자가 많아요. 네. 지금 한결이도 아프고 병찬이도 아프고 국헌이 감사합니다. 그 이것도 웬만하면은 올릴 때 국헌이 그냥 보고 있다 나중에 할 때만 해. 제가 지금 사실 몸 상태가 솔직히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아예 무대를 못 서버릴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쉬어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 뭔가 좀 속이 상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야, 벌써 아픈데? 내가 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아프면 안 돼요. 알겠죠? 꼭 몸 관리 잘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결이는? 한결이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요. 다리? 감기가. 다리에 감기. 아이고. 국한이 다리 좀 어때? 저요? 통증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그럼 안 괜찮지. 병찬이는? 저도 통증이 있는데. 지금 다친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빨리 회복해서 무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가리 리허설 하겠습니다. 얘네 실수만 없으면 얘네 유력하지. 아, 아니, 벌써 멋있어. 아, 승우 형 미쳤어!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네, 멋있었는데. 소름 돋아. 왜 이렇게 잘해? 유가리 팀. 유가리 팀. 움직여. 유가리 씨랑 움직여. 움직여 아니면 유가리 팀이 1등 할 것 같아요. 야, 오늘 보는데 진짜 멋있다. 충분히 움직여 멤버분들이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역시 만만치 않겠구나. 뭔가 유가리 팀이랑 저희 팀이 좀 라이벌 구도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네, 움직여 리허설 할게요. 움직이 기대되지 않나? 진짜 기대돼. 오케이, 한번 볼게요. 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놀자. 그래. 세상을 하는 꿈겨 보상 받을 시간은 이 날로 퉁쳐 텐션은 있는데 개성이 없는 느낌이 엄청 강하단 말이야. 서로도 호흡하고 서로도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움직여라는 곡 안에서 컴피티션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 같이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지금 잘 못 노는 것 같아. 보는 재미가 좀 떨어져. 뭔가 보여지진 못한 느낌? 놀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나?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재밌게라는 그 뉘앙스가 원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습 그 느낌에서 벗어나야 될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은 그냥 좀 놀자. 그냥 다 버리고 우리끼리 좀 놀았으면 좋겠어. 그냥 좀 해보자. 내일은 움직여 팀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후회 없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생각 말고 재밌게 무대에서 놀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이제 채널 뉴스로 왔습니다. 저희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1등하죠. 네, 저희가 그만큼 무대를 즐긴다는 게 부푸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만큼 저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6명이라는 게 꼭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움직여! 느낌 있게 하자. 느낌 하지 말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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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재밌게
이번 무대만큼은 저희 곡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멋진 무대, 즐기는 무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는. 그리고 1위 할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선생님들이 제일 기대하는 무대.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아, 너무 기대된다.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진짜 기대돼요. 기대되고 긴장이 되죠. 아니, 긴장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